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가 극비리에 회동하면서 샌더스의 힐러리 지지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는 어제 저녁 워싱턴 DC 다운타운의 한 호텔에서 극비리에 만났는데 둘의 회동 모습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회동 직후 샌더스 후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클린턴 후보 역시 호텔 뒷문을 통해 빠져나갈 정도로 보안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어제 워싱턴 DC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78.7%의 득표율로 샌더스를 압도하며 민주당 경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선 다음 날 둘이 전격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공식 발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